반갑습니다. 도쿄입니다. 오늘은 채비를 제작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작해 볼 채비는 문어, 주꾸미 그리고 갑오징어 낚시를 채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될 것 같습니다. 촬영된 영상의 음성 파일이 너무 작게 녹음이 된 관계로 따로 음성만 녹음해서 제작하려고 하니까 손이 많이 가네요. 우선 자작채비 만들기 전에 원투 낚시를 하는 친구에게 줄 원투 낚시 채비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심줄은 30포입니다. 30포를 길이 대략 한 30cm 가량 되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미리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뒀고요. 그리고 축광 튜브도 10cm 길이로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슬립 앞잡기도 준비를 했고요. 옆에 보이는 태클 안에 미리 준비한 웨슬리브, 쌍슬리브, 민도레, 그리고 편도레, 구슬, 쿠션 고무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전부 인터넷에 따로 주문해가지고 태클에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작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경심줄 준비하고요. 여기에 쌍슬리브죠. 쌍슬리브를 하나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문도레를 하나 더 넣고요. 그리고 슬리브 한쪽에다가 경심줄을 먼저 끼워주고요. 그리고 도레 쪽으로 슬리브를 조금 밀어서 구간이 좁혀지게 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앞잡기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 앞잡기가 한번 물리면 끝까지 들어가야지 다시 풀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빨 사이에 슬리브를 이렇게 잘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손톱이 끼울 경우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앞차기 끝났으면은 축광 튜브를 넣어줍니다. 축광 튜브는 그래서 슬리브 앞쪽까지 살짝 당겨서 넣어주고 끼워주고요. 그리고 축광 튜브가 움직이지 않게 웨슬리브로 하나를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앞차기로 압착을 또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영상을 편집하다가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지금 영상에서는 구슬이 먼저 들어가는데 구슬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쿠션 고무를 먼저 넣어야지 됩니다. 쿠션 고무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구슬을 넣고 그 다음에 도레를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에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 개를 만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순서도 헷갈리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넣고 난 다음에 끝에 쌍슬리브를 하나 끼워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동일하게 문도레 넣고 경심줄 반대로 관통시키고요. 그리고 슬리브 당겨서 한번 좁혀주고요. 앞착기로 앞착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채비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친구들 연두채비 만들어지니까 빨리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채비를 만들던 중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생겨서 영상을 새로 찍었습니다. 이 문어 쭈꾸미 채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오징어 채비로 바꿨을 때 왕눈이가 원줄에 감기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요. 시작은 똑같이 상슬리브에 면도를 끼워서 시작합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졸려주고요. 졸려준 다음에 압착기로 압착을 합니다. 축강 튜브 끼워주고요. 상슬리브 앞쪽까지 밀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튜브가 움직이지 않게 웨슬리브 끼워서 바짝 조여서 앞으로 바짝 조여서 웨슬리브를 압착합니다. 다음으로는 굿을 들어갑니다. 이 채비에는 그 쿠션 고무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굿을, 변돌의 굿을 순서대로 채비를 넣어줍니다. 지금 상태로는 갑오징어 채비로 사용할 때 캐스팅 할 때나 이렇게 수중에서 채비를 내릴 때 왕눈이가 원줄 쪽으로 밀려 올라와서 유동하는 게 보이죠?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왕눈이가 원줄 쪽으로 밀려 올라와서 원줄에 감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던 중에 축강 튜브를 짧게 잘라서 경심줄 옆구리에 꽂아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경심줄을 빡빡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찾기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경심줄 끝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끝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축강 튜브 옆구리에 꽂아줍니다. 화면에 손이 보이게 해서 작업하려니까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관통시켜서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슬리브 면도에 그리고 상슬리브 위쪽에 경심줄 꽂아주고요. 조여준 다음에 압착기로 한 번 더 압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채비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채비 사용은 가운데 도래에 봉돌을 달아주고요. 축강 튜브 반대편에 양도레로 왕눈이를 달아주면은 문어 주꾸미 채비가 되는 거고요. 요 채비는 배스 낚시할 때 우리 흔히 쓰는 프리리그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왕눈이를 꺼내기 귀찮아서 축강 튜브로 왕눈이 위치를 표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 봉돌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입질 감각이 어떤 이걸 빨리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스 낚시할 때 프리리그 방식과 흡사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왼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에 봉돌을 끼우고
지금 현재 봉돌이 들어가 있는 돌의 쪽에 막눈니를 끼우면은 갑오징어 채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짧게 잘라서 끼웠던 축강 튜브를 아래로 내려서 이 막눈니가 끼워지는 돌의 쪽이 돌에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캐스팅 때나 수중에서 내릴 때 막눈니가 밀려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약간 70개가량 만들었습니다. 출조 나와서 주위에 동출하는 회원들 몇 개씩 챙겨드리고 올 한해 충분히 사용할 수량이 확보됐네요. 뭐 2020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출조를 나갈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만든 채비로 몇 해 전에 스텐 와이어로 갑오징어 전용 채비를 만들어서 나름 괜찮은 조각을 봤었는데 올해도 이 채비로 만쿨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